아. 안 돼! 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데빌 세이비어 드디어 마지막 친구죠. DS05번 랜드슬립. 이제 영화에서는 스크래퍼라는 친구로 나왔고요. 스크래퍼 맞죠? 아, 데빌 세이비어 이제 무비판의 데바스테이터 오른팔을 담당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사실 6월달쯤 발매가 됐고 받아봤는데 제가 아무래도 출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드디어 이제서야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일단 이 제품 이제 컴바이너 무비판 데바스테이터 컴바이너 제품의 마지막 타자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부터 데빌 세이비어 DS05 랜드슬립 이제 스크래퍼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탠드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스탠드를 어떻게 쓰는 거냐? 이 뒤에 무기 같은 경우에도 동봉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컴바인 모드로 장착된 상태로 이렇게 체인 쭉 늘어뜨려주고 앞에 있는 조인트에 이런 식으로 껴가지고 좀 무기를 발사하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해줄 수 있는 스탠드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연출력 있게 해줄 수 있는 스탠드인 건 맞아요. 근데 너무 일자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연출해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체인 퀄리티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음에도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박스로 다시 봉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이런 느낌 연출 낼 수 있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기 발사하는 듯한 이런 부품이 있는데 안쪽에는 웨더링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죠. 근데 이렇게 사출 느낌이 나는 곳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기 끝에도 이게 개체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말고도 여기가 왜 사출이지?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에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난간 같은 거 부품이 있어요. 이전에 나왔던 넘버링이랑은 다르게 조금 잘 빠지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오버로드 때인가? 이게 한번 파손이 된 적이 있어서 저는 따로 이렇게 장착은 해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은 떼낼 거고요. 다른 곳은 웨더링 되어 있는데 이런 난간 부품도 웨더링이 따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쨍한 기분? 그런 게 조금 있고 저는 이 부품은 빼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종소리를 들었던 쌍둥이 친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데바스테이터랑 조금 맞다이를 까던 그런 쌍둥이 친구들인데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게끔 볼 관절도 넣어줬어요. 근데 다리는 관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연질 재질 느낌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관절은 들어가 있는데 다리 쪽은 관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 못생기게 정말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쌍둥이 형제 특유의 그 못생긴 얼굴을 잘 담아낸 것 같고요. 도색도 그냥 나쁘지 않게 넣어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진짜 데바스테이터 애들이 조금 다들 괴물, 곤충스럽게 생겼는데 그런 걸 잘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런데 전체적으로 웨더링 정말 잘 넣어줬는데 여기 뒤에 사출, 여기 목 안쪽도 사출, 그리고 여기 목 밑에 부품도 사출. 잘 안 보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런 곳들, 저렇게 사출인 부분들이 쨍한 곳들이 좀 있어요.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이렇게 머리 위쪽도 표현을 정말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 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부품도 사출, 그리고 여기도 사출, 이쪽 부품도 사출. 이렇게 관절까지 다 사출로 들어가 있네요. 왜 이렇게 내줬을까요? 진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안쪽 보면 이렇게 웨더링들 정말 깔끔하게 잘 넣어줬거든요. 제가 데빌 세이비어 데바스테이터 모은 이유가 이런 웨더링들 때문이었는데 점점 시리즈가 갈수록 좀 도색 미스?
도색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금손인 분들은 자기 자신이 이제 칠할 수 있지만 저는 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 쪽도 이런 다리 뒤쪽에 이렇게 연결 부위들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또 트리플 변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게 진짜 신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목 부품도 사출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옆모습도 등짐 거의 없게 깔끔하게 저는 이 다리 쪽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변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부품도 이제 좀 사출 느낌으로 나와 있고요. 진짜 잘 나왔습니다. 이게 트리플 체인저라니. 그리고 뒷모습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바퀴 쪽에 이렇게 진흙 묻은 효과 같은 걸 넣어줬는데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진흙이 너무 밝아요. 조금 흙이 좀 묻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황토가 묻은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런 식으로 360도 그리고 앞뒤로도 이렇게 빼줄 수 있고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이렇게 조인트로 체결되는 방식인데 이게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깨로 움직일 때 조금 잘 빠진다는 점? 그런 거 조금 아쉽고요. 어깨는 이런 식으로 위로 쭉 뻗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긴 한데 캉토이에서나 들릴 법한 끼익거리는 소리 들리네요.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있는 쪽에서 360도 그리고 팔꿈치는 이렇게 거의 직각으로 접어줄 수 있는 그런 가동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줄 수 있고 360도 돌려줄 수 있고요.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벌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집기에는 괜찮은 그런 악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움직여줄 수 있는 집게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돌릴 수 있는 관절 가지고 있는데 부품 걸리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이렇게 뒤로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 라쳇 관절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렇게 옆으로 벌리는 관절이 라쳇 관절인데 이 바퀴가 걸리기 때문에 조금 요 정도 올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이렇게 접히게 놔뒀어요. 근데 여기 부품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풀어주면 거의 한 직각으로 꺾이는 그런 무릎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관절을 많이 넣어줬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꺾을 수 있고요. 바깥쪽으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꺾어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따로 안 되고요. 회전도 따로 안 되네요. 이렇게 안쪽으로 숙일 수 있는 관절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관절이에요. 좀 이렇게 서 있을 때 자연스러운 그런 여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관절. 그래서 안쪽으로 숙여져 있는 거 그리고 뒤로 꺾이는 거 그냥 이 정도의 관절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야 별로 안 넣어줬구만.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52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승모근 쪽에 구조물까지 약 24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빌세이비어 데바스테이터 제품 자체가 조금 합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그런 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바리케이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KO 블랙맘바 문신 버전 스타스크림 커스텀 도색 버전과의 크기 비교고요. 일단 스타스크림이랑 거의 크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데빌세이비어 제품들이 비클 보증도 그렇고 특히 롱홀 조금 합체를 위해서 희생당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스크래퍼 제품은 로봇모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어깨도 좀 좁아 보이는데 제가 어깨 좁은 로봇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깨 좁은데도 뭐 도색이나 이런 조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데빌세이비어 데바스테이터 DS05 스크래퍼 제품의 비클 변신 영상입니다. 이게 이제 트리플 체인지가 된다니 진짜 데빌세이비어 제품들 굉장히 잘 만들어요. 설계도 그렇고 변신도 뭐 믹스마스터 빼고는 좀 찰지게 잘 변신되는 것 같고요. 믹스마스터 때 너무 진을 뺐더니
어쨌든 제일 먼저 뒤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회전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푹 꺾어주고 손가락 여기 조인트 맞게 꾹 껴주고요.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면서 위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꾹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집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반바퀴 돌려줍니다. 그 안쪽으로 밀어 넣고 이렇게 쭉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살짝 가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부품 이렇게 펼쳐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좀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깨에 고정되어 있던 조인트를 빼서 가지고 와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러지지 않게 잡고 어깨 관절을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고정 빼주고 여기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뚝 하고 빼주고요.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요라고 꼭 하고 빼주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바퀴랑 발을 연결을 풀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힌지 이용하면서 바깥쪽으로 가지고 와 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주면 됩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위로 이렇게 힌지 펼쳐주고요. 이제 불도저 느낌의 앞부분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색 부품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발목 부품만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가락 접어주고요. 옆쪽에 있는 이 조인트 걸려있는 거 이렇게 풀어주고 여기 펼쳐주고 여기는 반바퀴 돌려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부품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모양이 완성이 돼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조인트 이렇게 풀어주고 여기 펼쳐주고 발가락 펼쳐주고 반바퀴 돌리면서 안쪽으로 꾹 하고 넣어주면 이런 느낌으로 해서 나중에 합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반대쪽도 회색은 바깥쪽으로 그리고 발목은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뒤로 들어가서 여기 조인트가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더 꺾일 수 있는 부분이 반대로 가 있잖아요. 이 반대로 된 거를 이 안쪽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품만 다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안쪽으로 더 접힐 수 있게끔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접으면서 이렇게 꾹. 그 다음에 여기 바퀴 뒤쪽에 있는 이 조인트까지 꼭 껴줘야 되는데 이거 끼기 전에 바퀴는 이런 식으로 이중인지 까지는 거 조심해주고 이중인지 펼치면서 꼭 바퀴를 만들어서 조인트 이렇게 체결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품 펼쳐주고 이 회색 부품 빼준 다음에 무릎은 끝까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조인트를 체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바퀴도 이런 식으로 펼쳐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회색 부품이 반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요. 그리고 노란색 부품만 다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퀴는 이중인지 이용하면서 펼쳐주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맞게 꾹 그리고 여기 안쪽도 접어주면서 꾹꾹 이렇게 껴주면 되고 뒤쪽 바퀴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회색 부품 빼주고 여기 펼쳐주고 위로 쭉 올려주고 회색 부품 다시 이렇게 체결해주면 되고요. 이 불도저 쪽은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 살짝 내려준 다음에 이 팔이었던 부품을 가지고 와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걸리는 부분 조심해주고 그 다음에 이 팔이었던 부품은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줍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이 큰 조인트가 있어요. 이 큰 조인트 반대쪽 팔에 맞게끔 이렇게 딱 체결을 해주고 이렇게 위로 올려줬으면 여기 팔꿈치 있던 쪽에 이 회색 부품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고요. 거의 직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중인지 이용해서 밑으로 꾹 접어줍니다. 아예 이 부품이 딱 맞게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조인트가 맞아서 아예 딱 붙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여기 안쪽에다가 구멍 안에다가 쏙 조인트를 껴주면은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여기 집게 같은 거 조인트도 이렇게 꾹 껴주고요. 살짝 모양 정리해주고요.
다리를 다시 올리면서 여기 안쪽에 회색 조인트랑 이 다리 쪽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을 조인트에 맞게 이렇게 꾹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품 내리기 전에 여기 회색 부품 방향에 맞게 이 노란색 조인트에다가 꾹 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 돼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다리 살짝 가지고 오면서 여기 회색 조인트 방향에 맞게 다리랑 팔이랑 체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색 노란색 부품 조인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방향 맞춰서 꾹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도 이런 식으로 이중인지 이용해서 내려주고요. 이렇게까지 앞쪽을 만들어 주셨으면 여기 뒤에 살짝 걸려있는 요 부품들을 이런 식으로 살짝 빼줍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이 부품 빼서 반대쪽으로 돌리고 여기도 이렇게 빼서 반대쪽으로 돌려주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 뒤쪽에 체결되어 있는 요 부품, 이 부품을 이렇게 떼면서 가지고 와줄 준비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목 뒤쪽에 있던 이 부품은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리고 목은 안쪽으로 이렇게 꾹 넣어주면은 요런 식으로 가지고 와줄 수가 있어요. 좋죠. 그리고 여기 앞쪽에 요 부분 이런 식으로 쭉 펼쳐주고요. 그리고 이 부품을 가져와 주면서 이쪽 밑에 있는 조인트가 여기 조인트 균형에 맞게 이렇게 가져와서 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팔꿈치에 달려있던 회색 부품으로 앞쪽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은 저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던 슬라이드를 내리면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 요 부분에다가 꾹 하고 껴주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슬라이드 이용해서 조인트 맞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퀴 뒤쪽에 있던 이런 뿔 같은 거는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이 초록색 부품 이쪽은 이런 식으로 가져와 주면서 돌려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면서 이쪽 조인트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펼쳐주고 딸칵 빼주면서 돌려서 바퀴 밑으로 이런 식으로 조인트 맞게 가져와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뒤에 조인트가 생겨요. 이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계단 같은 거를 껴주면 되고요. 설계 진짜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뒤에 캐논 같은 거는 쭉 밀어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 꼭 껴주고 이쪽 뒤쪽 힌지 내려주면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 이런 식으로 딱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 이렇게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 이렇게 펼쳐주고요. 뒤에 있는 부품도 이런 식으로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들 가져와 주면서 이 앞쪽에 만들어 놨던 이 다리 쪽이랑 체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 큰 조인트가 여기 앞에 구멍에 맞게 그리고 뒤에는 딸칵하고 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껴준 다음에 앞쪽에 있는 조인트도 이런 식으로 딱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방향 맞춰서 좀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뺐던 이 부품을 여기 뒤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꾹 껴주고 이 체인이 조금 거슬리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데빌 세이비어 오른팔 스크래퍼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이 중장비 로망 진짜. 이 중장비가 뭐라고 남자들은 이렇게 좋을까요? 도색 진짜 너무 잘해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빼놨던 이렇게 난간을 껴주면은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 물론 도색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앞쪽도 진짜 깔끔하게 잘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바퀴에 이렇게 황토 묻은 효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비클 밑에도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퀴 네 바퀴 다 잘 굴러가는 그런 설계 진짜 잘해줬습니다. GAT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합 부위 조인트가 바로 보이네요. 옆모습도 너무 깔끔하고 차량의 유리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런 사이드미러 디테일까지 넣어줬습니다. 진짜 맘 같아서 공간이랑 돈만 있으면 데빌 세이비어는 로봇 따로, 비클 따로, 그 다음에 컴바인 따로
이렇게 해놓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좀 아쉬워요. 아, 비클도 솔직히 이 정도면은 잘 나와준 거 아닙니까? 물론 고증이나 진짜 차량이랑 비교하면은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실제 제품으로 나와주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비클 모드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뒤에 배기구 표현들까지 세심하게 잘 신경을 써줬습니다. 제가 스튜디오 시리즈 데바스테이터는 안 모아가지고 이렇게 데빌 세이비어밖에 없는데 스튜디오 시리즈도 이렇게 디테일이 좋은가요? 제가 사진으로밖에는 못 봐서 그래도 진짜 비클 모드 정말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 허허 움직이게 설계를 해줬기 때문에 진짜 가지고 놀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왜 돈이 없을까? 왜 공간이 없을까? 그런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클 모드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데빌 세이비어 데바스테이터 DS05번 랜드슬립 이제 스크래퍼 제품의 컴바인 모드 영상입니다.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이렇게 변신하는구나 싶은 그런 설계 역시나 또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제일 먼저 이렇게 뒤에 있는 무기 부품을 떼줄 거예요. 체인 벌리는 거 조심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꼭 하고 빼줄 겁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배기구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이 부품 이런 식으로 락을 풀어주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부분도 조인트들을 다 빼줄 거예요. 뒤쪽에도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 파손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힘으로 빼지 마시고 어떻게 빠지고 껴지는지 잘 보시고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조인트 풀어주고 여기도 뒤에 조인트 이렇게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살짝 넘겨줍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발목 다시 돌려주고요. 여기 조인트 살짝 풀어주고 반바퀴 돌려주고 내려주고 여기 닫아주고 다시 조인트를 이렇게 껴주고 앞에 발가락 이렇게 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발목만 살짝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여기 옆에 살짝 풀어주고 반바퀴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 접어주고 조인트 꾹 하고 껴주면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펼쳐주고요. 그리고 회색 조인트 껴놨던 거 이런 식으로 펼치고 여기 조인트도 풀어주고요.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펼치고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뒤쪽에 이 부품 이렇게 풀어서 위로 올려주고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쪽 앞에 조인트 살짝 풀어서 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꺼내주면 되는데 여기는 다 도색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사출 부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개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팔은 이런 식으로 펼쳐주면서 다시 조인트 이런 식으로 꼭 여기도 이렇게 꼭 껴주고요. 이렇게 펼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쪽으로 쭉 갖고 오면서 그리고 여기 펼치면서 이런 식으로 딱 다리를 지탱할 준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이용해서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고요. 반대쪽도 무릎 이용해서 반바퀴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 쪽은 이렇게 살짝 분리를 해줘서 다리 살짝 이렇게 내려주고 팔은 다시 바깥쪽으로 잠깐 빼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허리를 반바퀴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다리 살짝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다시 팔쪽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인트 맞게 꾹 하고 껴주고요. 앞쪽도 이렇게 조인트 맞게 해준 다음에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져와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살짝 풀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안으로 살짝 접으면서 이런 식으로 펼쳐주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서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랑 맞게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다리 쪽을 정리해 주셨으면 여기 안쪽에 회색 부품까지 이렇게 체결을 해 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다리 살짝 안으로 이렇게 가져와 주면서 회색 부품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바퀴 살짝 조인트 걸려있던 거 이렇게 다 펼쳐주고요. 그리고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접고 조인트 맞게 꾹 껴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조인트
다시 체결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다리 모양 잡아주면서 여기 보면 이 노란색 조인트에 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쳇 관절을 안으로 넣으면서 이런 식으로 다리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조인트 이렇게 꾹 낄 수 있게 라쳇 이렇게 모아주면서 해서 이렇게 앞부분 쪽 모양을 만들어 주셨으면 여기 위쪽에 있는 집게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고 머리를 뒤로 이렇게 넘겨주면서 여기 안쪽을 이런 식으로 꾹 하고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주면서 아까 팔 쪽에 있던 이 부품을 살짝 벌려줘서 이 부품을 고정시켜주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조인트가 가운데 껴진다고 생각해주고 이렇게 양쪽 팔이랑 이렇게 결합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딱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야, 진짜 설계 잘했어요, 얘네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 부품들 고정되어 있던 거 다시 이렇게 가져와주고 빼서 돌려서 다시 닫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꾹. 그 다음에 여기 옆쪽은 이렇게 조인트 맞게 이런 식으로 껴줄 거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꾹 껴주고 위로 이런 식으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 위쪽 바퀴는 이렇게 이중인지 이용해서 조인트 위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꾹 하고 고정시켜서 껴줄 거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중인지 이용해서 가지고 오면서 조인트 맞게 꾹 하고 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을 이렇게 펼쳐주면서 바퀴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조인트 구멍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조인트 구멍에 맞게 내려주면서 이 안쪽 앞에 있는 조인트를 꾹 껴주면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인트 껴주면 돼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펼쳐주면서 조인트 구멍 찾아서 내려주면서 이렇게 꾹 하고 껴주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빼놨던 무기는 이쪽 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조인트를 꾹 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앞쪽에 캐논은 이런 식으로 빼서 뭐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데빌 세이비어 DS05 스크래퍼 제품의 이렇게 컴바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진짜 데빌 세이비어 제품들이 변신이 조금 난해한 건 있어도 한번 딱 알아놓고 나면은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변신을 해놨어요. 그리고 진짜 그럴싸하게 제품 변신 잘 내주고, 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팔이 될 수 있게 처음 변신해두면, 야, 진짜 데빌 세이비어답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뒷모습 이렇게 사출 안 된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웨더링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체인 주렁주렁 거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그 스탠드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건데 사실 공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저는 스탠드는 패스. 그래서 이렇게 무기까지 장착해 줄 수 있고요. 가동성은 사실 로봇의 발목이 되는 부분 핀 관절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여기도 동일하고 안쪽으로 접는 관절이 조금 뻑뻑하고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그냥 움직여지는 정도? 요 정도. 무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지지도 않고. 여기 뒷부분, 이 부분도 막 사진에는 막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금방 쓰러집니다. 이런 식으로 좀만 접혀도. 그래서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데바스테이터로 합체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정말 멋있는 컴바인 모드. 이제 한번 드디어 그 피라미드를 기고 올라가던, 데바스테이터로 합체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합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인트 슬라이드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옆쪽에 있는 이 조인트에다가 안쪽으로 드디어 합체시켜 봅니다. 야, 데바스테이터 안녕? 그래서 안쪽으로 꾹 딸깍 소리 뭐야? 왜 이렇게 잘 빠져? 자, 안쪽으로 끝까지 슬라이드 해 주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끼긴 꼈는데 고정성이 막 엄청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금방 빠지는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가동을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좀 클릭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좀 몇 번 이렇게 꺾어줄 수 있어요. 야씨 이거 뭐야? 야, 이걸로 포징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야, 이거 도저히 못하겠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합체를 시키면 데빌 세이비어 데바스테이터
완성이 됩니다. 아 진짜 야 정말 오래 걸렸네요. 이 데바스테이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진짜 스튜디오 시리즈 때도 참고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웨더링 같은 것들 때문에 스튜디오 시리즈를 구매를 안 한 거는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오른팔까지 이렇게 안쪽에 있는 조인트를 풀면은 이런 식으로도 가동이 되는데 이건 사실 가독성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꽉 조여주고 여기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좀 꺾어줄 수 있습니다. 극한의 가동성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사실 이거는 가동을 위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루 날 잡고 하면은 되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아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많이 쳐 올려 주신 다음에 이 조인트를 빼면은 이렇게 네 발로도 자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립성은 막 엄청 좋진 않아도 그래도 되긴 돼요. 근데 아무래도 고개를 들면 여기가 좀 텅텅 비어 보여요. 믹스마스터 쪽이랑 이 밑에 가슴 쪽이랑 좀 많이 비어 보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아쉬운데 사실 저는 데바스테이터는 좀 이렇게 네 발로 기어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절을 이용해서도 이런 식으로 좀 팔을 움직여 줄 수 있고요. 네 발로 이 관절 강도가 엄청 세기 때문에 진짜 파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관절 강도 보여드린답시고 또 조금 파손이 났네요. 제가 저번에도 관절 강도 보여드리려다가 고관절 파손이 됐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또 파손이 됐습니다. AS 신청을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썸네일 사진은 찍어놔서 다행이다. 어쨌든 이렇게 데바스테이터 네 발로 기어 다닐 수 있고요. 이렇게 앞모습도 좀 이런 느낌으로 해서 데바스테이터 연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타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좀 영상이 짧아진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진짜 너무 아쉽다. 그래서 무비판 데바스테이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가동성을 좀 포기하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큰 제품들은 사실 가동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볼 때 멋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보일 때 멋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크래퍼까지 진짜 멋있게 잘 나와줬고요. 그냥 저는 데바스테이터는 이걸로 종결시키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데빌 세이비어 데바스테이터 완성품 드디어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